Lift your voices to him. Hallelujah to the Lamb.우리 주님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에이키 내가 누려왔던 너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자,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눈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다시 앞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에와 열매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당연한 것 아니라 다시 한번 아침에 왼쪽으로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모든 날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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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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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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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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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또 봄의 꽃향기가, 봄의 꽃향기 가을에 열리.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아멘,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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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아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번 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네. 아무도 모든 것이 모든 것이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네. 은혜였어. 아마도 모든 것 모든 것이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네. 우리 2절 뒤에 넘겨주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었는데 어린아이 시절과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 자녀였었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어. 영원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야. 다시 한번 우리 앞에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사니까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사 당연한 것 아니라 의외였어.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였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아마도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하나님을 만나며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 아버지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소서. 주여 주님
주여 모르고 기도합니다.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버지 아버지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나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던 나를 용서해주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이여 오늘 이곳에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을 받아 주의 영광으로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아멘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강렬한 걸 알아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쌓이고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착을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 우리 다시 고백하는 행복이. 우리 잠을 더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신 자극을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오메. 이것이 눈물 날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작은 삶 줄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내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아멘 눈물 날리 눈물 날리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 아멘 비록 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오 아멘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늘은 줄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한 번 더 고백하게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이것이 행복이라오 내가 걸어온 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깊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조명하시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내가 걸어온 길도 짧은 길 나의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길에서 꿈을 만나고 때론 마지막 길에서 나는 나아가 아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때론 험한 길에서 길에서 웃고 내려가시던 길에서 고난을 받아 아멘 주님 동행하시 그렇습니다 나는 두려움 없네 아멘 주님과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엄한 골짜기로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로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엄한 골짜기로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로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로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오 아버지 성령으로 나와 동행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멘 할렐루야 동행하시네 아멘 주님이라 할렐루야 너만 골짜기로 두려움 없네 그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한 시간에 충만케 하시고 내게 말씀하여 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내가 주를 더 알게 하옵니다. 성령이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주를 더 알게 하옵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카메라 조금만 내려줘요. 여기는. 카메라.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오케이. 예, 됐어. 조금만 더 살짝 더. 됐어요. 네. 우리 1절,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오,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지난번에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계속해서 연결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이 어떤 서신에서는 자기를 사도로서 소개하는 그 내용이 있고요. 어떤 서신에서는 소개하지 않고 그냥 설교만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 여러분이 딱 봐도 이 소개가 짧아요, 길어요? 길죠. 그럼 왜 바울이 소개하는 이 내용이 길었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서는 소개하지 않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죠. 근데 그 교회를 세우지만 바울이 한 교회만 다니면서 이렇게 목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또 이동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이동하고 선교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 교회들이 또 처음에는 잘 시작했지만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또 바울만 그 교회를 세워놓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또 교사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순회교사들이라 그래요. 순회교사.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우간다 선교사가 왔잖아요. 교회를 다니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지금 몇 달 동안 없어도 뭐 우간다 아무 문제도 없어요. 교회를 우리는 물론 그 선교지를 가서 교회를 세우고 담임하고 또 거기서 한인 교회도 하고 뭐 현지 교회도 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따로 교회를 맡지 않고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뭐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우간다 선교사도 주로 사역자도 훈련시키고 교회 돌아다니고 뭐 담임을 하는 게 아니고 대만에 가보니까 거기도 여자 선교사님이 교회를 하고는 계시지만 주로 멀리 지방을 다니면서 그 현지 교회들을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봤어요. 아, 선교지는 지금도 한 선교사가 여러 교회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해주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장황하게 설교했냐? 바울이 자기가 사도인 것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 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바울에 대한 편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사도 바울 하면 다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알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또 이 바울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사람은 이 바울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아주 교회를 아주 그냥 무너뜨리는 자였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떤 부흥사를 초청해서 부흥 강사가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고 막 뜨겁게 하는데 나중에 그분이 출신이 뭐 구원파다 어디 무슨 통일교다 이러면
이상해 안 이상해요? 예? 아무리 뭐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뭐 군소신학교 무슨 장로교나 감리교도 아니고 어디 그냥 조그만 어디 신학교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몇 년 만에 목사 됐다고. 여러분 우리 감리교단에서는요 대학교 나오죠. 우리 감리교는 대학원 안 나오면 목사 한 수를 안 줘요. 그러니까 대학교만 나와가지고는 목사가 못 돼요. 우리 감리교는 대학교 나와야죠. 2년 또 대학원 나와야죠. 어떤 사람은 3년 하고 그것만 해도 6년이죠. 또 수련목 그래야 돼. 수련 목회자 인턴 의사들 병원에서 인턴 그걸 3년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요 6년에다가 8년에다가 10년이 넘어요.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데 옛날 지금은 부목사라도 안수를 주는데 저희 감리교는 목사 안수를 제일 까다롭게 주는 교단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교단이 한계이기 때문에 다른 교단들은 이미 그냥 시험만 보면 다 목사를 주는데 저희는 저희 때만 해도 담임 목사를 해야 안수를 줘요. 담임 목사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리교 전도사들은 어디 산간이나 농어촌도 다 가. 뭐 받으려고? 목사 안수 받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뭐 농어촌을 가기는 힘드니까 뭐 교회가 있지도 않고 군선교로 군인 교회를 그것도 6개월 교육을 받아 가지고 군선교로 가서 우리 지난번에 수영장 갔던 그 동네요. 제가 그 군부대 했던 데가. 거기에 가서 군선교로 안수를 받은 거예요. 선교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제가. 지금은 군선교사를 안 하고 목회 자리가 너무 없다고 이제는 부목사로도 안수를 줘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기도 기성교단, 뭐 감리교나 장로교나 어떤 그런 기성교단은 안수 받기가 최소 몇 년 걸려요? 10년. 근데 보통 뭐 작은 뭐 어디 군소교단이나 어디 뭐 이름 없는 데는요. 그냥 1년만 공부하면 바로 목사죠. 1, 2년만. 뭐 어디 그것도 통신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바울이 과거에 그렇게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유대교의 정통이었던 자가 또 교회를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주님 만나서 그 당시에는 뭐 신학교도 없잖아요. 아무도 인정도 안 해주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도가 됐다 그러면 이게 인정받기가 쉬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또 과거가 좋지 않아요. 또 사도성이 되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뭐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 쫓아다닌 적 있어요? 제자들은 많잖아요. 예수님의 직접 교육을 받은 것이 없어. 또 하나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을 봤어야 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야 돼. 그냥 교육만 받은 걸로 안 되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돼. 또 세 번째 예수님이 직접 이제 너희들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 파송. 예수님으로 하여금 뭐를 받아야 돼요? 파송을 받아야 돼. 그래야 사도야. 사도라는 거는 보내심을 받은 자. 어퍼스. 이 우리가 사도 신경 할 때 그 사도. 이 보냄을 받은 자. 우리가 심부름, 퀵서비스, 택배. 보내잖아요. 보내. 보냄을 받은 자가 뭐예요? 사도예요, 사도. 누가 보낸 거예요? 주님이 보낸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만을 쫓아다니지도 않았고 부활하신 주님 보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뭐 가라고도 안 했는데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 혼자 따로 만났어. 다른 제자들처럼 한꺼번에 다 같이 만난 게 아니라 1대1로 그것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때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또 그 아나니아에게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어.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방인을 위해 내가 보낸 사도다.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몇 년 동안 쫓아다니거나 부활하신 주님을 같이 만나서 대화하거나
예수님이 너희들은 땅 끝까지 가라, 뭐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거나 그런 건 없어. 그런데 요즘으로 말하면 정규 신학교를 나오고 같이 훈련받고 인턴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뭐예요? 찾아오셨어. 너는 내 제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증거해라. 너는 이제부터 전도를 해라. 1대1로 따로 뭐 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좋지 않고 같은 뭐 동기들이 없는 거예요. 친구 목사가 없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요? 못 받아요? 인정을 못 받아. 그런데 복음을 전해. 또 내용을 보면 틀리지가 않아. 그리스도를 증거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누구들만? 이방인들. 왜 이방인이냐? 유대인들은요, 그 바울의 과거를 어때요? 다 알아. 여러분이요, 제가 그 필리핀 가보니까 그래요. 야, 거기 섬이 7,000개래, 7,000개. 섬이 몇 개요? 그 어디 숨어 있으면 찾아,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그 섬이 7,000개인데 어떻게 찾아요? 막 한국에서 사고 치고 막, 응? 막 문제 일으켜도 필리핀 가면?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섬이 7,000개인데. 거기서 뭐, 응? 자기가 뭐, 응? 갑자기 뭐, 응? 장로다, 목사라 그래도 누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미국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웬만한 50명, 100명 정도 되는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교인으로 한 대여섯 명이 계셔요. 왜냐면 미국 LA가 살기가 좋아요. 날씨가 좋고, 이 선교사들이 쉬러 왔다가 계속 있어요. 또 목사님도 공부하러 왔다가 안 가고 계속 있어. 그러니까 이 교회보다 목사님들 수가 없어요. 제가 친구한테, 그 후배한테, 야, 여기 목사님 굉장히 많다. 이 친구 그래요. 형, 동네 가서 그 마트 있잖아, 마트. 월마트 그런 데 가서 목사님 그러면 많이 쳐다볼 거래. 근데 지금 그 정도로. 그래가지고요, 제가 거기 한 달 동안 있을 때, 교회가 없는 목사님들만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에서 거기 한 꽤 모여요. 우리 여기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자기 그 목회지가 없는 목사님들이, 저는 이제 방문하러 갔으니까 따로 기도 모임이 있어. 그래서 뭐 이렇게 그 홈리스 사역, 그 집 없는 분들 뭐 나눠주고 뭐 그런 사역도 하고. 그래서 특수한 뭐 기도회도 하고. 하여튼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하도 많으니까. 이게 뭐 그 외국은 교단의 정체성이 거의 없어요. 그 저희 선배도 광림교회에서 찬양인도 하시다가 미국 가셨는데, 장로교회 그 사랑의 교회 있죠. 거기 또 찬양인도로 가셨다가 지금은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 거기는 뭐 이렇게 교단 뭐 감리교 장로교 뭐 이런 거의 안 따져요. 따지도 않고 별로 뭐 그냥 독립교단 같이 뭐 그냥 별로 교단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정규 신학교를 나왔는지 뭐 검증도 어렵고 뭐 그렇다고 뭐. 그래서 하도 이제 우스갯소리가 많아요. 한국에서 집사였는데 비행기 타고 딱 미국에 LA에 내려가지고 내가 목사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도 이제 가짜 목사들이 많다.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게 목사라 그래서 다 진짜 목사가 아니다. 이제 얘기를 왜 하냐? 사도 바울 당시에도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고린도 후서 보는데 거기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그럼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 똑같이 순회 교사. 따라해, 순회 교사. 이 순회 교사들이 뭐냐면 교회들을 뭐 하면서? 오늘날은 부흥사들이야, 부흥사들. 우리는 한국에서는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야 부흥사가 돼. 설교만 잘해가지고는 안 돼. 교회 부흥을 시켜야 부흥사가 돼. 근데 그럼 미국에는 그 뭐 매니인이나 뭐 유명한 강사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교회가 없어요. 진짜 무슨 부흥사, 우리는 말하면 교수야, 교수. 강의만 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부흥에만 해도 바빠요. 교회를 할 수가 없어. 미국 전 세계를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조심하라는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 바로 이들이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교회들을 돌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면은 사례비를 어떻게 할까요? 많이 받겠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헌금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붕괴로 말하면. 사람이 조금 오면 조금씩. 그러니까는 우리 부흥 강사들 중에서도 막 재밌고 웃기고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단 유명하고 사람들이 어때요? 많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그랬냐면, 이 거짓 교사들은 일단은 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와야 되겠어? 많이 와야 되겠어요? 많이 와야 돼. 그러니까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재밌게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도 해야 되고, 아주 그냥 이 복음의 진리와는 약간 어긋나는, 뭔가 좀 타협하는 것 같은 다른 것들을 자꾸 가미시키는 그런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을 조심해라. 오늘 우리가 새벽에 봤던 것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뭐가 어때요? 달라.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그 전하는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이단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괴롭히고 우리를 뭐 미혹하는 것도 물론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뭐 일반적인 삶에서 그렇게 뭐 이단들을 만나고 뭐 그들이 우리 집에 요즘 뭐 그렇게 막 찾아오고 막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요즘은 유튜브 시대다 보니까 뭐 이 목사 저 목사 뭐 유명하다 싶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뭐 CBS를 틀든 뭐 CTS를 틀든, 지금은 그냥 설교가 어때요? 넘쳐나는 시대가 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설교만 듣게 돼. 우리 뉴스도 내가 좋아하는 뉴스만 골라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뭐예요? 찾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단은 아닌데 복음 같은데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세속주의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주의야. 물질이, 복음을 전하는데 야 돈이 최고다.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가 목적이라면,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속주의로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하는데 너희들 인생에 돈이 최고지, 그럼 만문이즘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 최고다 하고 하는데 니네 율법 지켜야 돼. 아니 그럼 지옥가. 그럼 뭐로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꾸 다른 것에 가미를 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받아야지 기복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천지나 어디 뭐 구원파나 다른 이단들보다 어때요? 더 무서운. 왜? 이게 우리가 뭐를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이게 지금.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는데 자기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다른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교사들이 와. 요즘으로 말하면 뭐 유명하다는 설교 다 들어. 그러니까 목사님 이런 분도 초청해 주세요. 이런 분도 초청해 주세요. 이게 이제 좀 교회가 전통이 오래된 교회들은 그 헌신 예배를 하면 선교회나 그 주관하는 데서 강사도 자기들이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뭐 그분을 검증하거나 뭐 그럴 여유도 없이, 저 전에 교회도 뭐 100년 넘은 교회다 보니까 헌신 예배하는데 자기들이 찬양 가수 어디 좋다고 그분을 불러서 그냥 간증했어요. 뭐 목사님 허락 뭐 그런 거 없어요. 알아서 그냥 어떤 뭐 헌신 예배다 그러면 자기들이 뭐 제 아버지가 염창교회 출신이에요. 거기 전도사예요. 제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염창교회에서. 이번에 부흥회 끝나고도 할머니 권사님 장로님이 아 아기 때 봤는데 시야처럼 아기 때 내가 거기 있었어요. 염창교회 지금 성전이 옛날 구성전. 야 이렇게 목사가 됐다고. 기절하죠.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
그 지금 현재 장로님들이 저희 아버지가 전도사 때 중학생들이었어. 그 이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버지를 불러서 강사를 세워요. 그 영창교회 담임 목사님 부른 게 아니라 자기들 때 전도사님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은 얼마든지 많은 강사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나 이게 뭐 유명하다 싶으면은 우리는 또 홀깃하고 또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이게 정말 복음인가 아닌가 우리가 잘 분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논쟁이 나와요. 사도행전 15장에. 바울이 이방인들을 주로 전하죠. 베드로 회의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를 지켰죠? 율법을 지켜왔잖아. 그런데 여러분 율법만 가지고는 구원이 되어야 안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믿어? 예수.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여기는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를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이방인들, 이제 교회 이제 회심한 사람, 이게 모태신앙이고 이제 아닌 사람들이 이쪽에 따로 앉았어. 그 이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 찬양하고 할렐루야 막 성령 받고 막 방언하고 막 그러는데 한쪽은 율법을 지켜.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으니까. 이쪽은 율법이 뭔지도 몰라. 이방인들이니까. 그러면 거기서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야 너희들 예수는 믿지만 천국 가려면 뭐도 지켜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뭐야? 아니 우리는 누구만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율법 지키려면 이게 얼마나 많아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다수가 힘이 많으면 그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뭐 어떤 이기는 것처럼 예수는 믿지만 뭐도 지켜라? 율법도 지켜라. 간이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나 그런 어떠한 뭐 그 사람들이요. 성경을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성경만 가지고 안 된다.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통일교로 말하면 그 통일묘 그 강론 그 책이 있대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해석하는 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에는 비유가 많고 문학적인 게 많고 시적인 게 많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뭐예요? 자기들의 교리로 끌고 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은 주변에 그 서대문 사거리에 꼭 전철역 앞에 양복 요즘엔 별로 없어요. 검은 양복 입은 사람 둘 미국 사람 딱 가슴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어우 젊은 딱 대학생 같이 안녕하세요 저 영어를 가르쳐 드릴까요 막 이러면서 근데 또 그때 대학생 때 막 영어 회화에 미쳐 있어가지고 아, 내가 그때 저도 막 외국인하고 전화 통화하고 막 이런 거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만 보면 막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있으니까, 양복 입고 얼굴도 잘 생겼어요. 걔네들이 이제 그 미국의 유타주에서 오는 애들이에요. 몰몬교, 들어보세요, 몰몬. 마릴성, 마릴성도 교회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영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한번 거기 한번 일부러 가봤어요. 호기심으로 그때는 이제 그리스도 교회. 그 제가 레슨하던 거기 광희 동대문 쪽 한번 교회 큰 거 있더라고. 엄청 커요, 거기. 동대문 쪽에. 몇 개 있어요, 오래됐는데, 서울에. 제가 그 신림동 살 때 일부러 한번 거기 어릴 때 한번 거기 그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한번 가 봤어. 근데 걔네들은 휴학하고 이제 그 자기들은 이제 단기 선교로 온 거예요, 한국에. 처음에 성경 얘기를 해요. 성경 얘기를 했죠, 저도. 막 근데 갑자기
무슨 선지자가 있대요. 자기네 이제 교주죠. 그 사람이 바닷가에 갔다 거기서 어떤 책 하나를 발견했대요. 그 책이 몰문경이야.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 그냥 붙었대. 그 다음부터 안 가버렸어. 아, 이게 이단이구나. 처음에는 무슨 얘기만 해요? 성경 얘기만 하다가 나중에 가서 뭐가 있어야 된다? 자기들 교리, 통일교면 통일교, 신천지면 자기네들, 어? 각자 자기들만의 교리를 가지고 뭐예요? 이게 있어야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예수 믿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근데 유대교들은 뭐를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이방인들 율법 안 지켜요. 그러니까 니들이 뭘 지켜야 구원받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라는데 율법을 지키면 뭐냐 이게.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과 은혜가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오늘 굉장히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라 오늘 우리가 은혜를 막 찬양했죠 처음에. 이 은혜가 그냥 우리가 그냥 은혜 할렐루야 이게 이런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이 정말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달지 못하면 거의 다 율법주의로 빠져요. 예수님 당시에 가늠한 여인 붙잡아 놓고 사람들이 뭐 하다 뭐라고 했어요? 이 가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돌로 쳐 죽여라. 그럼 예수님이 율법으로 말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 그럼 예수님 율법을 몰랐겠어요? 그러면 돼. 알고 물어본 거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았어요.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럼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 야, 니네 그것도 몰라? 돌로 쳐 죽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 던져. 누가 그 어떤 수련회에서 그 꽁트를 한다고 꽁트 중고등부 수련회 그 하면서 그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놓고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던지더라고. 꽁트야 꽁트.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돌 던지는 거야, 여인한테. 말이 안 되죠. 그런 꽁투도 있어. 예수님은 돌 던질 수 있잖아. 죄 없으니까. 예수님이 돌 던졌나요? 안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말하면 이 여인은 어땠어야 돼? 돌 맞아? 죽어야 돼.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죽어야 될 영혼이 뭐 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율법주의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야. 그럼 율법은 왜 필요하냐?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율법을 죄를 깨닫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에 우리가 거기에 목적이 돼버리면은 율법을 지키다가 내 스스로 내가 의인이라고 뭐를 해버려요? 착각을 해버려요. 자기 의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기 의의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으면은 야 내가 목사 아들인데 내가 어릴 때부터 뭐 보고 배운 게 목회고 내가 뭐 신학교 다니고 내가 뭐 평생 그냥 교회만 나는 본 사람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 해봐요. 아 어디서 까불어. 난 평생 본 게 목회인데 장인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고 주변에 다 그냥 목사들 천진데 자기 의에 빠지면요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다 뭐한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 뭐에 빠져버려요? 율법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고 안식일에 막 돌아다니고 진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요 그 사람들은 꼼짝도 안 해요. 다 안식이라는 게 우리는 교회만 오면 끝나는 줄 알죠.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안 돌아다녀. 그리고 그럼 우리만 안식하냐? 아니에요. 이슬람 사람들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금요일이 그 목요일 전부터 동네 못 오게요. 바리케이드 다 쳐놔요. 차도 못 다니게. 조용해요. 그게 안식이야. 그러니까 전날 저녁부터 다음 날까지, 해질 때까지. 그러면 반대로 금요일 저녁부터는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 안식일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럼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베들레헴을 가는데 원래 차가 되게 밀려야 되는데 차가 안 밀렸대요. 왜냐하면 그날 목요일 저녁이어가지고 그 이슬람 사람들이 다 집에 들어간 거야. 원래는 그 차가 막 밀려야 되는데 다 집에 들어간 거야. 뭐 해야 되니까?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철저해요. 동네가 조용해요. 무슨 쥐죽은 돌아다니는 사람 길에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이면 놀러 가는 거야, 우리는. 야, 안식하러 놀러 가자.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데니까. 안 돌아다녀. 가만히 꼼짝거려. 거기서 예배하든지, 회당을 가든지. 이스라엘은 토요일 날,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일하면 벌금 맞아요. 나라가 법으로 그냥,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주일날 문 열었다가는 뭐예요? 옛날 코로나 때처럼 벌금 맞아요. 경찰 와. 신고해야 돼.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요.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켜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가 뭐에 빠져요? 자기 의에 빠져요. 아, 나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나는 뭐다? 의인이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은혜예요. 은혜. 네가 율법을 지켜서 무엇을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 탕자가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줄 뭐예요? 김 선생님 뭘 달라고 그랬어요? 재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유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유산을. 근데 유산이라는 정의가 뭐예요? 돌아가셔야 유산이지. 재산이 아니라 뭐를 달라고 그랬어요? 유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 유산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건강하게 살아계셔. 안 돌아가셔. 근데 뭐예요? 유산을 그것도 미리 달라. 이게요. 율법으로 보면은 이거는 돌맞아 죽을 일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율법으로 따지면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주세요. 야, 그래? 너 율법을 보자.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 달라고 하는 이런 놈들은 뭐 해라? 길에다가 똑같이 내다 버려서 동네 사람들이 그거를 소문만 들어도 그 율법에 의거하면 남의 집 자식이라도 내가 돌 던져도 돼. 왜? 저놈은 부모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하는 애야. 저놈은 어떻게 해야 돼? 죽어? 마땅해. 그럼 아버지는 그걸 몰랐을까요? 죽어 마땅한 거를 알면서도 뭐 한 거예요? 줬어. 성경에 보면은 그 둘째 아들이 이방 땅에 갔다 그래. 이방 땅을 갔다는 건요, 다른 나라로 가서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부모를 안 보고 살겠다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 방탕하고 돈 쓰고 다 하고 나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를 같이 먹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돼지래요. 우리는 막 좋아하는데. 에?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 제일 그 하찮게 그냥 혐오하는 동물이 뭐예요? 돼지야, 돼지. 근데 돼지가 먹는 열매를 같이 먹고 그 속에 보면 내가 이제 죽게 되었도다. 이러다가 뭐 하겠다? 죽겠다. 근데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여기서 죽느니 그냥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근데 우선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여기에 또 은혜가 들어있어.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 유산을 다 쓰고, 응? 그렇게 돈 받아간 것만으로도 동네 소문 났겠어, 안 났겠어요? 응? 소문 났어. 왜? 둘째 아들이 집 나갔잖아. 왜 나갔어요?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만약에 그 둘째가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어. 돌아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 죽는 거야. 뭐에 맞아 죽어야 돼? 돌을 맞아. 왜? 얘는 부모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받아서 다 써버렸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얘기할 필요도 없이 돌 맞아. 근데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뭐 하는 거예요? 그 왜 기다렸을까? 그렇죠. 응? 보고 싶어서 기다린 게 아니야. 응? 그냥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발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아, 부모 입장에서는 죽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살려야 돼.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거는 율법은 율법주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응?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구약적 사고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는 굉장히 율법적 사고방식이에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가늠한 여인이 되는 거야. 우리 자신이 돌아온 탕자인 거야. 아, 내가 죄로 말미암아 뭐 할 뻔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발견을 안 했었고 동네 사람이 먼저 발견했으면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야. 왜? 율법에는 죽이라고. 아까 가늠한 여인 예수님께 안 오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잡아와서 그 여인이 산 거야. 만약에 회당장한테 갔으면 야 율법을 딱 피고 돌 던져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로 죽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이 살은 거예요. 아, 복음은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복음을 들은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또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가 돌 던지겠어요? 누구한테 와야 돼? 예수님께 데려가. 야, 너 예수님께 오면 뭐야? 살아. 예수님께 가면 살아. 죄인 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뭐 하는 거예요? 사는. 이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 인간은 죄인이야. 이미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너를 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미 창세기 처음부터 잘못은 누가 했어요? 잘못은 사람이 했지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계획을 이미 창세기 때부터 뭐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너를 짓밟을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가 내 속에 어떤 거예요? 계속 감격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왜 찬양했잖아요. 내가 그냥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 시간 뭐 집에 있으면 TV밖에 더 보겠어요. 뭐 자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먹고 자는 거 데려도 내가 이 시간에 그냥 교회 와서 날씨는 덥지만 그래도 힘들게 와서 은혜를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듣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은혜다. 은혜다. 환경이 어렵고 우리가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뭐 뭐 별로 환경이 안 좋아도 그냥 뭐 집에서 죽만 먹어도 라면만 끓여 먹어도 뭐예요? 행복이야. 이것이 행복. 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둘째 아들이 동네 사람 만났으면 돌에 맞아 죽을 텐데 아버지가 뭐 했기 때문에? 아마 형이 만났으면 형이 봤으면 형도 아마 죽일지도 몰라.
무서운 형이야. 어? 형이 발견했어도 야 저놈 갖다 파묻어라. 그러면 어? 파묻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 죄인이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아버지 만나가지고 뭐 한 거야? 그 아버지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이 자기는 어떠다 사는 거야? 죽을 목숨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안 돌아왔으면 거지가 돼서 죽는 거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동네 사람 안 만난 게 뭐예요? 사는 거야. 아버지가 기다려줬기 때문에 있거나 동네 사람이 발견했으면 걔는 그냥 그날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죽다 살아난 인생이야. 근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종으로 삼는 게 아니라 뭐로 삼아준대요? 아들로. 반지를 끼워준다. 이거는 뭐예요? 어떤 아들이라는 상징이죠. 옷을 또 새 옷을 송아지를 뭐를 벌려요? 잔치를 벌려. 야 잔치를 벌려. 근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몰라. 근데 만약에 둘째 아들이 응? 형하고 비교하면서 아버지 저 한 달 일했는데 왜 용돈 안 줘요? 저 용돈 안 주면 저 집 나갑니다. 한 번 나갔지 뭐 내가 또 못 나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또 집 나간다 그러면. 저놈 죽여라 그냥. 저놈을 쳐라 그래? 그냥 파묻어버리라 그래? 감옥에 집어넣으라 그래? 또 불평불만하면 말이 안 되죠. 이놈은 뭐하다 살린 건데? 죽을 목숨을? 제가 옛날에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미국 처음 갈 때 그전에는 제가 동남아만 가봐가지고 태국을 갈 때 그 여행사에서 저한테 그 비행기에서 뭐 쓰는 거 있잖아요. 호텔만 쓰면 된대, 호텔. 에? 그 쓰는 거에 호텔 썼죠. 그러니까 진짜 아무 문제도 없이 저는 항상 공항에 가면 선교사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갈 때도요. 동남아처럼 뭐 한 거예요? 똑같은 거 어디 나도요. 그 어드레스를 써야 돼요. 그 주소지를 거기다가 호텔 썼어. 영어로 호텔. 왜? 나는 미국은 처음 가는 거지만 대학교 3학년 때인데 그 전에 바로 그 겨울에 바로 1년 전에 태국을 갔단 말이에요. 호텔 써서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갔다고요. 호텔. 응? 뭐 이름도 몰라요. 호텔. 응? 근데 미국에서 호텔 딱 썼는데 그 LA 공항에서 흑인이야. 등치가 엄청 막 무서운 막 응? 흑인. 응? 어느 호텔이냐? 내가 어느 호텔인지 알아요, 몰라요. 호텔. 응? 무슨 호텔? 모르는데. 딱 내 말문이 어때요? 막혀. 그러더니 막 전화를 하더니 얘를 딴 데로 데려가는 거야. 내가 끌려가서 딴 데로 갔어요. 이제 그 나가는 이제 응? 입국 심사. 그러더니 응? 그 제가 일본 그 아나항공 그 오더니 거기서 저는 그게 이제 호텔 때문에 간지 모르고 문제가 있어 간지 모르고 또 딴 데로 갔거든. 거기 이제 딱 그 사람이 어디를 가냐? 호텔. 그게 문제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문제인지를 몰랐어요. 바본 거죠, 내가 완전히. 태국만 생각했다가 동남아 생각했다 미국을 우습게 본 거죠. 에? 그 동남아 생각한 거예요. 에? 호텔, 그러니까 무슨 호텔? 모른다고. 그때 짓게 되는 거예요. 아, 주소를 알아야 된다. 아, 그때는요, 내가 딱 느낌에, 아, 이거 이러다가 못 들어갈 수 있겠구나. 순간. 그러더니 무슨 비행기를 타고 왔냐고. 아나항공을 타고 왔다니까.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었나 막 진짜 감사하게 돼요. 에? 그러더니 전화를 하더니 그 아나항공 여직원이 찾아왔어요. 여직원이 찾아와가지고요. 어디를 가냐고. 아, 나 선교사님. 그때 이제 동양인을 만나니까 어때요? 반가워. 막 흑인 무서운 사람 만나다가요. 막 그래서 어디를 가냐고. 그때는 호텔이 아니죠. 왜냐, 선교사님이 누가 밖에, 아, 선교사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여씨거든, 여병현. 어린이 전도협회 선교사님.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30, 벌써 꽤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시간이 막 한참 지나죠. 난 나가야 되는데.
그 아나항공 여직원이요, LA공항 전체에다가 방송으로, 어? 여병연 미셔너리스 선교사, 한국에서 온 사람, 어? 어, 대기하는 사람, 나는 몰랐죠. 나중에 선교사님이 방송에서 자기를 부르더래.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천공항에서 나를 부른다 그러면 기절할 일이잖아요. 어? 백화점에서 내 이름 부른다 그러면 기절할 일. 불러가지고 가니까 당신 주소가 어디냐. 그래서 그 아나항공 여직원이 내가 그때 일본 사람 그렇게 친절하다고 내가 그때 다시 깨달았어. 야, 그 방송으로 그 선교사님을 불러내서 집 주소를 받아와가지고 써온 거야. 그래서 그 주소를 쓰라고. 집 주소를 썼으니까 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가서 그 들어가는 게 거의 한 30분 이상 걸렸어요. 한 1시간. 그래 나중에 제가 그때 들어가고 나서 그 얘기를 막 했겠죠. 주변 사람들, 야, 나 여기 겨우 들어왔다. 아, 나 아무튼 뭐 한국 다시 갈 뻔했다. 에? 그때 제가 막 미국 간다고, 야, 얘들아 잘 있어라. 나 막 미국 간다고. 근데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때 만약에 그 선교사님이 안 나왔으면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얼마나 창피해. 집에서 부모님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어? 어떻게 집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밖에서. 에? 그래가지고요, 내가 그때 뭘 생각했냐. 나는 그냥 미국 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은혜, 은혜. 이게 내 경험이야. 뭐, 디즈니랜드를 안 가도 되고, 미국 교회 안 가도 되고, 그냥, 응? 그냥 미국 땅을 뭐 한 것만? 밟은 것만으로도 뭐예요? 은혜. 쉽게 말하면 한국에 돌려보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은혜. 하나만 더 정리. 필리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 필리핀 되게 우습게 보죠? 그, 목사님들이 단체로 갔다가, 그 필리핀 사람들이 키도 작고 좀 저기 하잖아요. 우리가 좀 동남아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거기 입국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좀 저기 한 거 이렇게 잘 안 따라준 거 통제를.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입국을 거부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필리핀 분들도 되게 친절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약간 좀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좀 깔보는 것 같이 할 때는 반대가 돼요. 그래서 거절이 됐어요. 입국 거절. 그래서 실제로 그 나중에 제가 선교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그 팀에서 그 한 분만 못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돌아간 거예요. 근데 돌아갔다 그러면 교회에 창피해, 안 창피해? 창피해서 다른 데 가 있었던 거야. 그 기간 동안. 그래가지고 니네 필리핀에서 뭐 선물 사온 거 나 좀 전해줘라. 실제로 못 들어가는 경우도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거절당함, 입국 심사에서.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딱 들어가고 나니까 뭘, 그리고 나서 뭘, 불평불만이 없어. 뭐 가고 싶은 데도 없어.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하얘. 그냥 뭐예요, 내가 여기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 하마터면 나는 한국에 돌아갈 뻔했다. 다시는 미국을 못 올지도 몰라. 막 그래서, 응? 상처받아서. 응? 기분 나빠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다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원래 여기도 보세요. 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또 뒤에 여기도 봐요.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무슨 복음?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나는 지금,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좀 예수님 때문에 뭐를 받은 거야? 아까, 저 같으면은, 그 아나항공 여직원이 안 찾아왔으면, 거기서 그냥, 저놈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 일본 사람이 신경 안 썼으면, 나는 미국을 못 들어가는 거야. 연고지가 없으니까. 그걸 내가 미리 알았으면 적어 왔겠죠. 전화할 수도 없고 전화번호만 알아. 전화번호만. 근데 그것만 가지고 못 들어가. 주소를 알아야 돼. 나중에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불법 체류자가 무지하게 많대요. 미국에서는요
당신 저기 그 비자 같은 거 물어보면 그거 안 된대요. 교회 안에 예를 들면 장로님들 중에서도 불법 체류가 많대요. 그 비자 끝나고도 한국 돌아가야 되는데 뭐예요?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 체류잖아요. 일하려고 왔다가 일 끝났어. 그러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고 계속 살아요. 그걸 물어보면 안 돼요. 무지하게 많다 이거예요. 살기는 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하도 많으니까 반대로 재밌는 얘기죠. 한국 갈 때 거기서 검사는요, 미국은요, 한국, 미국 나갈 때는요, 검사도 안 해. 왜? 그냥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는 거는 검사도 안 해요. 뭘 검사해요? 들어오는 것만 검사해요. 왜? 나가는 거는 얼마든지 나가라. 이거. 들어오는 거는 아무나 못 들어온다. 이거. 왜? 뭐가 많으니까? 불법 체류가 많으니까. 여러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은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잘 들으세요. 요만한 기도할게요. 이 은혜의 복음이 이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아, 이게 이제 알겠구나. 예를 들어 제가 그냥 만약에 미국에서 똑같이 그냥 호텔 써서 들어갔어. 그럼 내가 거기서 하루하루 있는 게 내가 감사한 걸 알까요, 뭘까요? 몰라. 뭐 또 아이 뭐. 왜 이렇게 지저분해, 뭐. 왜 이렇게, 뭐. 힘들게 고생해서 어렵게 들어가니까, 야, 내가 아무튼 쫓겨날 뻔 했는데, 그냥 진짜 은혜로 여기 들어왔다고 생각하니까, 불평불만할 게, 한계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여기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냥 미국 그냥 본 걸로만으로도 어때요? 감사해요. 막. 쫓겨날 사람을 말이야.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게 우리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내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거저받은 은혜. 근데 이 거저받은 은혜라는 게 공짜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거야. 우리는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너무 그렇게 구원을 쉽게 받는 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너무 뭐 아무것도 안 하잖아 너희들은. 너무 그렇게 막 쉽게 받으면 뭐 응?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것 가지고 그렇게 응? 천국 가겠냐고. 그러니까 뭐를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은혜 말고도 자꾸 다른 거를 뭐 하는 거야? 추가시키는 거야. 가미시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받아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자꾸 이제 새로운 우리말로 하면 부흥 강사들, 유튜브 강사들, 유명한 사람들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게 복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은혜만 가지고는 안 돼. 내가 거기다가 뭐를 더 해야 돼. 은혜만 가지고는 천국이 안 돼. 천국을 못 들어가.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돼. 내가 거기다가 더 해야 돼. 더. 그래서 무슨 복음을, 그래서 그 복음을 떠나서 무슨 복음? 다른 복음을 쫓아. 바울이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타협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공로가 인간의 공로로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석되는 거예요. 물타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뭘 시켜요? 뭘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변질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요.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 복음의 은혜를 떠나서 자꾸 율법주의로 가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여러분도 똑같이 목사님 가늠한 여인 잡아왔습니다. 이 돌로 칠까요? 그 짓 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도 똑같이 나는 금식하는데 쟤는 왜 금식 안 하죠?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구제하는데 저 쟤는 왜 구제 안 하죠? 그게 네가 은혜로 하는 거냐 율법으로 하는 거냐? 율법으로 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 그렇죠? 은혜로 하는 사람은 기쁘죠. 죽다 살아났는데
죽을 영혼을 뭐 한 거예요? 살렸는데. 율법은 뭐냐? 11조만 드리면 돼. 주일 성수 뭐 안식일만 지키면 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11조가 아니라 다 달라 그래도 뭐예요? 11조가 아니라 빚내서라도 드릴게요. 주일이 아니라 뭐예요? 언제든지 부르면 저는 갑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 무슨 택배를 주말 같으면 월요일날 지나서 오잖아. 요즘은요 하도 택배가 이게 이제 택배라고 말을 하기가 이제는 힘들어요. 거의 퀵 서비스야 그냥. 물건 주문하면요 30분 있다가 집에 온대. 여러분 이게 택배예요? 퀵 서비스지?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니까? 하도 빠른 걸 좋아하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주문하면은 이게 옛날 같으면 하루가 지나야 되는데 미리 다 창고에 집어넣어놨다가 30분 안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달으면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내가 율법, 내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율법으로 사는가 은혜를 사는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아, 저런 한심한 놈, 아, 저런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저거 말이야 11조도 똑바로 안 하고 말이야. 남을 비판 안으로 보는 건 당신이 율법으로 산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새벽 기도하지만 새벽 기도 안 해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줘야 되겠다. 저 사람도 정말 은혜를 알면 새벽 기도 나올 텐데.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긍휼해 보이고 정말 꼭 그 사람이 새벽 기도 못하는 게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상대방의 죄가 내 죄처럼 느껴지면 은혜인 거야. 예를 들면 부모는 자식이 사고를 쳤어요. 자식이 잘못을 했어. 그거 떠벌리고 다니면서 우리 애가 사고 뭉치라는 얘기 하고 다녀요? 안 하고 다녀요? 왜? 그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누가 창피해? 부모가 창피한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남의 자식이 사고 쳤어 봐. 떠들고 다녀. 동네방네 세상에 저런 사고 뭉치가 있다고. 내 자식이 사고 치면? 에? 안 떠들어. 누가 알까봐 겁나. 그리고 그 자식을 보면서 어때? 불쌍해. 여러분 제가 그날 지난번에도 예수님 비유 말씀드렸죠. 하루 종일 일한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주인이 오후 반 시간 뭐 5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어때요? 돈을 일당을 똑같이 줬어요. 이게 은혜예요. 남 집사님이 10시간 일했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근데 윤 집사님은 1시간 일했어. 일당을 10만 원 줘. 그럼 지금 남 집사님 마음이 어때야 돼요? 어? 야, 나는 너 만 원 받을 줄 알았는데 10만 원 주니까 저 주인은 진짜 좋은 분이다. 그것도 목사님이야. 야, 진짜 저 목사님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다. 그러면 은혜 가운데 사는 거야. 근데 저 목사님 보면서 어? 뭐야 나는 10만 원에 넌 1시간 일하고 10만 원이야? 그럼 난 100만 원 줘야지. 목사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윤 집사가 넌 1시간 일했는데 나는 10시간 일했고 돈을 똑같이 받아? 미워 죽겠다고 하면은 이건 뭔 거예요? 율법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1시간 받아서 일당 받은 사람이 내 딸이라고 생각해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해 안 감사해? 너무 감사해. 세상에 그런 주인이 없어. 왜 그렇죠? 다른 사람이 한 시간 일해서 일당 받으면 화가 나 안 나요? 세상에 저런 불의한, 어? 그렇게나 그래, 김집사님. 세상에 저런 불의한 사장이 없다고. 나는 10시간 일해서 일당 받았는데 어떻게 쟤는 한 시간 일했다고 일당을 주냐. 근데 내 딸이 그렇게 받으면 어때? 너무 감사해. 근데 우리는 모를래요? 주인이 주고 싶어서 준 건데도? 그거를 보고 어때요? 불의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불의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는 알바 주제에 무슨 그거를 사장을 판단하냐고. 율법주의에 빠지면 우리는 종 주제에, 알바 주제에, 죄인 주제에 하나님을 판단해.
하나님 보고 불의하대. 하나님 보고 잘못됐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할 수 있니? 이게 엄청난 죄예요. 바리새인이 지들이 죄인이면서 예수님 보고 뭐래요? 죄인이래. 예수님을 정죄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고 있어. 성령을 회방해. 성령 회방하는 거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거는 죄사함이 없어.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거는요, 죄사함이 없대고 회개해도 안 주어진대요. 성경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존중했어. 그래서 너희가 다른 죄는 다 회개가 되고 용서가 되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거는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회개해도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역하는 걸 보고 막 바리새인들이 야 저거 말이야 예수님 저거 귀신 쫓는 거 마귀의 힘을 빌려서 아니 마귀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는 거야. 죄사함이 없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 막 에? 불의한 이 하나님을 죄인 주제에 하나님을 판단 하나님 보고 불의하다고 한다. 내가 뭐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내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야,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어때요? 안타깝고 저들에게도 그 은혜를 뭐예요? 알려주고 싶고. 이 아들이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가 그 아들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겠어. 언제 올 줄 알고 그냥 이 아버지는 이제 그 아들 집 나간 이후로 동네 사람한테 맞아 죽을까 봐 매일같이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 아마 밥 도시락도 밖에서 먹어야 돼. 왜 자기가 집에서 있을 때 아들 오다가 돌 맞아 죽으면 어떡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한 거예요? 자기가 죽기까지 뭐 한 거 그 아들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거는 그 돈으로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헌금한다고 그걸 갚아줘요? 내가 뭐 십일조 드린다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갚아줘요? 내가 뭐 한 전도 100명 하면 그게 갚아지는 거예요? 못 갚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은 내 공로로는요 택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조금 뭐 하고 내가 조금 뭐 11조 하고 내가 조금 뭐 했다고 응?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99%가 다 율법주의에 빠져.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신앙생활이 연수가 길면 길수록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예? 또 여기저기 설교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율법주의에 빠져. 거기다가 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 이러면 또 어때요? 더 심해져. 온통 그냥 자기만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뭐야? 다 나쁜 사람들이야. 다 비판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게요 안 고쳐져요.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안 고쳐져요. 정말 회개하고 정말 에? 이거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탄식하고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아멘하고 그런다고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면 또 원래대로 예? 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니까. 아, 예?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런 한심한 놈 이러고 있다니까요. 자기 의의에 빠져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예? 끝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든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하면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이 받은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은 무슨 말을 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그걸로 한다. 그런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이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공짜니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은 거예요. 지금 제 경험을 든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죽다 사는 경험 있어요? 없어요? 야, 내가 한 번 뜨면 죽을 뻔했네.
그럼 여러분 죽다 산 경험이 있으면요. 아니 내가 죽을 뻔했다 살았는데. 제가 전에 교회에서 제일 그 유명한 분이 이돈 장로님이라고. 그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옛날 9.11 테러 거기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총재를 지낸 분이. 그분 장로님인데. 그분이 유명한 간증이 뭐냐. 그날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9.11 무너졌잖아요. 그 시간에 자기가 거기 원래 있어야 됐는데 공항에 아침에 그 예? 거기 뉴욕이죠? 그쪽이죠? 거기 공항에 내렸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갔대요. 그래서 15분 늦게 간 바람에 그게 무너지고 나서 자기가 거기 안 지각했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갔으면 자기는 그 쌍둥이 빌딩에 죽었어야 되는 인생인데 하필이면 배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서 15분 있다가 나온 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 간증이야. 나를 살리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평소 같았으면 나는 그 쌍둥이 빌딩에 나는 죽었을 시체로 있어요. 그럼 이분은 뭐죠? 나는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한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 배가 아픈 게 살아난 거예요. 죽다 산 거예요.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배 아파서 공항에서 화장실 가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택시 타고 출근했으면 죽은 거예요. 제가 공항에 있을 때 그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면 그냥 한 일주일 있으면 잊어버리면 돼요?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죽다 살아난 인생인데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뭐예요? 감사.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마다 요즘 고린도후서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후에도 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바울이 전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다른 복음은 결국 이 은혜를 희석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바리새인들 마냥 나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서 나 정도면 충분하다고 나 정도면 천국 간다고 나 정도면 최고라고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 은혜를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했던 우리의 마음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내가 살았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이 보혈의 공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잊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동성으로 10분 동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살다 보면 순간순간 자꾸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자꾸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을 더해야 된다고 또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빠집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서 이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탕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내가 집 나간 탕자와 같았습니다. 내가 가늠한 여인과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주여 내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오. 아버지 내가 율법으로 살지 않게 하시오.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주시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오. 목숨을 주셨는데 나는 복음이 변질됐으니 세속주의와 만모니즘과 기복주의와 율법주의와 여러가지 헛된 것에 복음이 희석되었습니다. 복음이 변질된 삶을 살았습니다. 내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은혜 없이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예수 공로의 그 보혈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 살리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주여 주여 이 복음의 능력을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빠지지 않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복음을 진정 깨닫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공로, 예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크신 은혜,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찌 그 나를 죽을 영혼을 살려주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 어찌 내가 그 은혜를 잃을 수 있겠소, 어찌 내가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겠소. 주님 나를 살리시오. 예수님을 보내주시오. 예수님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주여 성령님까지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령님까지 보내주신 내가 그 은혜를 어찌 이룰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 이미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신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나는 아직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어. 주여 여러분 율법으로 살면 우리가 어찌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사랑의 그 은혜를 알게 하소서. 주여 오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해도 주여 이것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생명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 아버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이 은혜 아래 살게 하소서. 이 은혜 가운데 내가 감사하게 하소서. 이 은혜 가운데 내가 예배하게 하소서.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이 은혜가 생각나게 하소서.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 주여
너에게 성령까지 주시고 십자가 구원하시는 애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신 주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소서. 십자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다른 복음에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수한 복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순전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 그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하셔서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오직 주의 공로로,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주여 살게 하심을 감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오 주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 주님, 십자가의 사랑, 죽을 영혼을 삼아 내가 탕자였습니다. 내가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베드로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가 식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은혜가 떠나가지 않게 하소서. 내 속에 이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이 은혜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세속주의와 하나님 온갖 악한 것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이 은혜에 살게 하소서.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로 살게 하라고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를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다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다른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다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복음,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깨닫게 했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 복음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은혜를 증거하고 이 은혜를 나누고 이 은혜를 사랑으로 베푸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따라 기꺼이 헌신하며 기꺼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 가정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